브라질 방문 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완전 공영제, 준공영제, 뭐 그게 그거 같고 시민들은 좀 헷갈리실 텐데요. 서울시 의회도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 남재경 의원 모시고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들은 사실 뭐 준공영제, 완전공영제 이제 편하게만 가면 좋은데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준공영제이지요. 네네. 예, 완전공영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2004년 7월 이제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예.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노선 조정권하고 버스 운임 이제 권한을 서울시가 갖는 걸로 돼 있고. 이제 시내버스 운송과 관련해서 손실이 생기면 예. 서울시가 메워주는 방식으로 이제 서울시하고 버스 운송 사업조합 간의 매전 협약을 통해서 준공영제를 이제 실시하게 된 거죠. 네. 네. 이게 완전한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해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도 네. 지금 시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준공영제에 대해서 아직 네.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준공영제 실시를 이제 뭐 알고 있느냐라고 네. 해보니까 한 60% 정도가 이제 시민들이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예. 근데 뭐 굳이 서울시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그런 이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내 버스 준공영제 앞서 2004년 7월부터 시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함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은 이제 교통카드로 환승도 되고요. 여러 가지 뭐 얼마 전에 파업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하긴 했는데 네. 이전보다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혜택이나 이익이 많아졌다고 봐야죠.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서 가장 이제 혜택을 이제 입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 시민이거든요. 예. 저희들도 이제 뭐 자주 운영 이용하지만 한번 이제 요금을 지불하면 네. 계속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대성공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준공영제는 이 지자체 가운데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 지금 서울시가 이제 하는 걸로 저는 예, 알고 가장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체계에서 시민들의 편익도 높아졌고 이전보다 대중교통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문제도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파업도 네. 있었고 파업 관련된 위협도 있었고 예. 벌써 준공영제의 가장 큰 현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겁니까? 지금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죠. 예. 재정 부담이 이제 워낙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서울시 버스 회사의 방만한 이제 갱년이 이제 네.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임원들의 억대 연봉 뭐 1억, 2억 뭐 심지어는 5억 예. 또 최근에는 뭐 20억까지 가져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임금을 임원들이 가져가고 있다. 네. 또 그 다음에 버스가 안고 있는 부채 문제 뭐 6,600억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또 두 번째는 서울시가 관리 감독 이 권한을 예. 소홀히 했다. 거의 뭐 중단했다시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표를 좀 잠시 보면서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이 서울시가 버스 운송 사업조합에 재정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표준 운송원가 13개 항목을 서울시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예. 그동안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 부분이 2010년도에 449억 원을 지출을 했는데 예. 서울시의 문제 제기로 인해서 70억을 감액하고 379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윤과 일반 경비를 보면 서울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793억 원 2006년부터 지급해오다가 687억 원 그대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손실들이 약 한 3,800억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이 사실 민간 기업들도 이런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 이제는 뭐 서울시가 적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안 될 텐데요. 서울시가 네. 재정 지원을 얼마나 해줍니까? 올해는 얼마나 해줘야 됩니까? 지금 2011년도 작년 같은 경우 3,367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그동안 버스 운송 사업 조합에 지불 못한 금액이 1,200억. 예. 그래서 한 4,500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올해 2,200억을 지불했으니까 아직 2,300억은 외상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예. 아직 다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연도별로 지원한 금액이 이제 화면이 좀 만들어진 게 네. 있는데 잠깐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예. 이제 계속 지금 지원을 2천억 단위, 예, 뭐 천억 거의 뭐 2천억 이상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시작 당시에 한 예. 천억 미만, 천억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가 지금 뭐 급격하게 지금 3천억, 올해 2012년도는 거의 4천억까지 예.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재정 적자가 뭐 1조 원까지도 갈 것이다.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시각각 토크,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 완전공영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의회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에요. 교통위원회 남재경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적자를 보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버스가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줄지를 않는데요. 글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네. 이 서울시가 적자분을 계속 보전해 주니까 예. 버스 회사에서는 뭐 이 적자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66개 버스 회사 부채만 해도 6,600억입니다. 예. 한 버스 회사당 1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 부채 내역 부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나 서울시에 의해서 그 부채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땅을 샀는지, 뭐 건물을 샀는지, 뭐 도저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말 그 관리 감독의 문제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모두 얘기한 게 박원순 시장이 이제 브라질에서 완전 공영제 검토해 볼 만하다 이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네. 얘기가 된 그전에도 논의가 됐고요. 예. 얼마 전에 그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시내버스 임금 협상 그 파국을 보면서 이런 얘기들이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거죠. 지금 그 박원순 시장께서 아마 이 브라질에서 예. 불쑥 아마 이렇게 검토 지시를 한 것으로 네.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서울시에서는 뭐 전혀 지금 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임금 인상, 버스 요금 인상과 예. 작년에 또 올해 임금 인상 이 부분을 거치면서 시장님께서 고민이 컸을 거라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브라질에서 그렇게 발표하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걸 좀 해볼직하다. 네. 충분히 뭐 이렇게 말씀한 건 이해가 되고 다만 우리가 네.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추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네. 완전 공영제로 가면 이제 시가 완전히 그 버스부터 해서 인력까지 다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서울에 있는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상당할 텐데. 지금 7,75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고 예. 버스 업체만 해도 66개. 66개가 되셨죠. 예. 네. 네. 그럼 뭐 그거를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비용이 상당하겠군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금액이 1조 뭐 2조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버스 회사의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뭐 정확하게 파악된 금액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 일반적으로 2조 원이라고 해도 버스 회사에서 이거 선뜻 내놓지 않죠. 그래서 적어도 자산 가치 평가할 때 뭐 두 배, 세 배, 네 배 뭐 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그러게. 부분이죠. 그리고 뭐 법률적으로도 어쨌든은 지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내놓는다고 했을 때 이게 또 헌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이네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예. 있어 보이죠. 예. 예. 자,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이제 검토해보는 거니까요. 학자들도 그렇고요. 큰 예산을 들어서 완전 공영제로 간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편익을 따져보는 건데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운송수단, 예를 들면 지하철처럼 결국은 또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이
적자는 뭐 지금과 같이 예.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자세로 관리한다면 적자는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 그런데 서울시가 조금만 더 이 공영제에 대해서 서울 모델, 서울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그 적자 폭도 줄여가면서 어떤 이 서울만의 독특한 어떤 공기업을 예.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대안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걱정하시는 게 요즘 뭐 다들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준공영제 또 얼마 전에도 뭐 시끄러웠는데 그래 완전공영제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요금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니냐 1차적으로 걱정하시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공영제가 된다고 해서 요금이 올라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예. 오히려 운영만 잘하면 그 교통복지 측면에서 서울시가 복지 그 재정 확충을 전제로 한다면 예. 오히려 요금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왕 공기업화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다면 예. 그 대안으로 지금 그 한국 스마트 카드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흑자 회사죠. 예. 그 회사하고 시내버스 회사하고 이렇게 그 통합해서 서울 뭐 교통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면 예. 뭐 전혀 불가능한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한국 그 스마트 카드라고 하는 건 지금 다들 이제 교통카드 스마트 카드를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걸 네. 운영하는 회사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그 지분이 팀원이라고 예, 예. 교통카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대 주주로 35% 네. 지분을 가지고 있죠. 예. 그쪽이 흑자니까 예, 네. 시내버스 운송 사업이랑 좀 묶어서 같이 갔으면 네.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인데. 예, 예. 예.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금 생각은 남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신가 아니면 이제 의회에서 같이 좀 논의하고 계신 그런 과정인가요? 이미 작년 그 시민 단체와 예. 또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를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올 2월에도 그 시민 교통 네트워크 그 시민 단체하고 줄기차게 이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라 서울시도 아마 공기업을 이제 전제로 한다면 예. 이런 흑자 회사인 알토란 같은 흑자 회사인 그 한국 스마트 카드사하고 이렇게 통합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논의와 관련해서 오늘 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 남재경 의원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뭐 쉽게 이루어지고 논의가 빨리 끝날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 많이 해주시고 고민해서 답을 잘 찾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